으악! 내일은 시험이다! 끔찍해! 내일은 수학 시험이야! 어우, 수학 정말 싫어! 오비키는 또 30점 받겠지? 나는 당연히 또 100점 맞겠고? 그건 모르는 거지! 너가 30점 받는 건 당연하지! 내가 100점 맞는 건 당연하고! 왜? 나는 천하무주 박세인, 전교 1등 박세인이니까! 전교 1등인데 하나라도 틀리면 전교 1등 못해! 나 30점 아니거든! 31점이거든! 31점이든 30점이든 너무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안 되네! 난 간다! 박세인! 괜찮아, 비키야! 내일 잘 보면 되지. 잘 볼 자신 없어. 오늘 지각한 사람 누구지? 오비키, 너였지? 네, 3분 지각. 마무리 정리하고 가라, 알겠니? 네. 내일 또 늦지 마라. 오늘 이 진 정말 안 좋아. 아, 속상하다. 안 그래도 되는 일 없는데 청소까지 해야 되다니. 도와줄까? 아니야, 칠판 정리만 하면 되는데 뭘. 오늘 하루도 마무리했고 답안지도 작성했고. 내일은 시험이니까 좀 널널하겠지? 아, 정말 귀찮군. 아, 오늘 엘베만 안 놓쳤어도. 오리온 때문이야. 지각 안 했을 건데. 어? 수학 실험 답안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키키키키오비키. 일단 집에 가져오긴 했는데. 가져오긴 했는데 어떡하지? 선생님께 줘야 하나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그래, 이건 하늘이 나한테 주신 기회야. 지금까지 20 많이 당했잖아. 야, 너 30점이야? 아우, 내가 진짜 미치겠다, 너 때문에. 그래, 언제까지 30점으로 살 거야? 내가 이 답안지 보고 100점 맞으면 엄마는? 세상에, 비키야, 100점을 맞았어? 아, 뭘, 기본이지. 진짜, 너 갖고 싶은 거 뭐 없니? 어? 아우, 뭐 없어. 아유, 너 저번에 애플워치 갖고 싶다 하지 않았어? 엄마랑 가서 사오자. 아우, 웬일이야. 진짜? 와, 엄마 최고! 세상에, 내 딸이 100점을 맞는 날이 오다니. 와, 애플워치도 갖게 되는 거야. 좋았어. 이 답안지만 외우면 내일 시험에서 100점 맞는다. 좋았어, 외우자. 2, 4, 2, 4 2, 4, 2, 4 5, 4 3, 3 다시 처음부터. 2, 4, 2, 4 4, 3, 4 시험 보는 날. 피키야, 너 공부 많이 했어? 응, 나는 다 외웠어. 외워? 수학 시험인데 외워서 되나? 응, 나만 아는 그런 게 있어. 꿀팁이라고나 할까? 꿀팁? 수학 공식을 외웠다는 건가? 그게 뭐지? 응,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. 지켜야 돼. 자, 다들 조용 조용! 시험 본다! 드디어 시험 당일이다.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! 오비키, 뭐가 저렇게 신났어? 수상한데? 그래,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어. 박세인이 나 막 무시하고. 야, 오비키, 너 또 30점 받았냐? 어떻게 하면 30점을 받을 수 있냐? 나는 또 100점인데? 천하무적 박세인, 전교 1등 박세인! 왜 남의 성적 가지고 그러냐고!
수준 떨어져. 내가 팔로 풀어도 그 정도 나오겠다. 오 미키, 넌 또 30점 받아왔어? 죄송합니다. 죄송은요? 엄마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사람 젤로다가 싫어한다고 했는데, 어? 핑계 안 됐는데. 혹은 내 학원을 보내놓으면 뭐래. 이렇게 30점 받아오는데, 어? 아우, 돈 아까워 죽겠어. 아주 지겨워 죽겠어, 진짜. 진짜. 아, 진짜 더 이상은 안 돼! 뭐가 안 된다는 거야, 쟤는? 시험을 못 보겠다는 건가? 학생, 내가 100점 맞아서 대갚아 주겠다! 좋았어. 1, 2, 1, 4. 자, 시험지 나눠준다. 뒤로 돌리세요. 네! 오 노, 수학 진짜 싫어. 오늘 성적 나오는 날이네. 오 노, 나 지금 집에 그냥 가고 싶어. 안 돼, 텔라야, 그건. 오늘 성적 나온다. 비키야, 너는 성적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 같다? 왜?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아? 뭐 좀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지. 울. 집에 갈래. 자, 다들 자리에 앉자. 조용 조용. 오늘 성적 나오는 날인 거 알죠? 네. 아주 잘 본 친구도 있고 여전히 못 본 친구도 있다. 나는 아주 잘 본 쪽이겠지? 나눠준다. 박세인. 어허허, 역시 100점. 나는 철없죠 박세인. 정규 1등 박세인이니까. 100점이잖아. 나눈대. 오비키? 네, 선생님. 비키야, 이번에도 공부 안 했니? 네? 그럴 리가 없는데요. 또 31점이잖니. 31점? 어? 왜지? 10점만 더 올려보자. 어, 그럴 리가 없는데. 왜? 말도 안 돼. 설아야, 답안지 좀 줘봐. 응? 왜? 여기. 뭐가 문제지? 2번 맞고? 4번? 아, 3번인 2번이네. 아, 여기서부터 밀렸었잖아. 답안지가 한 문제씩 밀려졌어. Oh no, 수학 어려워. 아, 난 또 100점 맞았는데 넌 또 30점이냐? 너무 웃기다. 아, 큰일 났다. 엄마한테 또 혼나겠다.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틀렸다니. 역시 나쁜 짓을 하니까 되지 않았어. 수준 떨어져. 오키님들은 저처럼 나쁜 짓 하다가 시험 망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시험 보세요. 좋아, 오늘도 신나게. 시험 답안지 미리 알고 있는데도 시험 잘 보기? 대 실패.